자, 그런데 팔자주름이 손금처럼 진하게 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컨트롤 할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. 삐. 아로미님들, 미용시술 11년차 아름쌤입니다. 내가 팔자주름 필러를 할 때가 되었다는 세 가지 신호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팔자주름 필러 언제부터 하면 될까요? 다른 부위의 시술은 언제 해도 큰 상관은 없어요. 뭐, 볼 필러라든지, 무턱 필러라든지, 이마라든지. 대부분의 부위들은 늦게 하셔도, 빨리 하셔도, 뭐, 언제 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. 다만, 주름자가 들어간 곳들은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좀 어려워요. 결과가 좋지가 않아요. 가장 흔한 주름이고 어려서 붙어 있고 얼굴 한가운데 있어서 인상에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팔자주름 필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어려서부터 팔자주름 쪽이 이렇게 쑥 들어간 사람 굉장히 많아요. 빠른 사람들은 10대 때부터도 이 자리가 들어간 사람이 많죠. 뭐 저도 10대 때부터 팔자주름이 있었어요.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보다는 팔자주름이 훨씬 덜합니다. 왜냐면 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렇죠. 자, 어려서부터도 코 옆에 삼각존이 쑥 이렇게 들어가 있거나 삼각존 아래로 주름이 찍 이렇게 가 있을 수 있어요. 단순히 여기가 들어간 경우에는 주름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그렇게 들어가 있는 분들은 대부분 웃을 때 팔자주름이 더 강하게 접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주름이 더 빨리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. 팔자주름이 있을 때 펴기 어려운 조건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. 팔자 위에 살이 통통하게 많은 경우와 팔자주름 자체가 너무 오랫동안 접혀서 손금처럼 진하게 선이 가버린 그런 경우입니다. 자, 첫 번째로 팔자주름 위에 살이 통통한 경우 제가 저번 영상에서 한스힐이라고 이름을 제 맘대로 붙였죠.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따로 올렸습니다. 참고 부탁드릴게요. 이 한스힐이 통통한 거는 우리 마음대로 컨트롤이 잘 안 돼요. 없애려고 해도 효과가 조금 있다가 아닌가 좀 없나 약간 그런 경우가 많고 우리가 노력을 했을 때 주로 지방 흡입이나 실리프팅 정도가 효과가 있는 경우가 좀 많고 나머지는 효과가 조금씩 밖에 없어요. 자, 그런데 두 번째로 팔자주름이 손금처럼 진하게 가는 거, 이거는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어요. 아주 좋은 소식이죠?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바로 너무 진해지기 전에 하는 거예요. 뭐가 이렇게 간단해?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. 그런데 그나마 우리가 확실히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. 실주름이 생기 전에 먼저 하자. 자, 이제부터 내가 팔자주름 필러를 할 때가 되었다는 신호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벌써 실주름이 보인다. 뭐 이건 너무 당연하죠. 이땐 해야 되겠죠. 하지만 실주름이 생겼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. 실주름이 있더라도 지금부터 하면 낫습니다. 더 심해지는 걸 막을 수가 있고요. 실주름이 필러 한 번에 짜잔, 리프팅 한 번에 짜잔 하고 쫙 펴지진 않지만 팽팽하게 펴놓으면 조금씩 좋아집니다. 자, 실주름이 없는 사람도 약간 미리 팽팽하게 해놓으면 어느 정도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만 실주름이 이미 생겼다면 좀 강하게 펴는 게 좋아요. 그래야지 실주름이 조금씩 몇 달에 걸쳐서 호전이 됩니다.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팔자주름을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피는 경우가 있는데요. 당장 중요한 일이 있다든지 어색할까봐 걱정되신다든지 내가 배우나 아니면 모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라면 소량으로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. 실주름만 없다면 그것도 상황에 맞는 거죠. 합리적인 선택이에요. 자, 그런데 실주름이 이미 있는데 그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하면은 좀 아쉬울 수도 있어요. 자, 그럼 실주름이 생기기 전에 한다는 게 언제냐? 내가 팔자주름 필러 할 때가 되었다는 세 가지 신호 중에 두 번째, 여자분들 같은 경우라면 화장이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. 이거는 병원에 상담 오셔가지고 자주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에요. 파우더 화장은 얼굴에 주름이 있을 때 좀 더 강조가 막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. 파우더가 부서지면서 화장하고 직후는 괜찮은데 시간 지나서 막 히히히 이렇게 너무 방정맞게 웃었네. 자, 아무튼 웃거나 해서 화장이 이렇게 낀다 이런 표현으로 말씀을 해주세요. 그게 바로 팔자주름에 실주름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 신호입니다. 자, 세 번째, 한참 웃고 났는데 팔자주름 따라 피부가 빨갛다. 남자분들은 화장을 하지 않으니까 화장품이 팔자주름에 낄 일이 별로 없겠죠.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? 웃을 때 팔자주름이 자꾸 세게 접히면 팔자주름 근처에 피부가 빨갛게 돼 있어요. 제가 그랬어요. 20대 중반부터 어디 모임 가서 막 실컷 웃다가 이렇게 집에 갈 때쯤 되면은 여기가 빨개져 있어요. 제가 여러 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던 가수 최유정님이 웃을 때 굉장히 활짝 웃으시는 편인데 아직은 뭐 어르셔서 괜찮지만은 나중에 팔자주름이 조금 빨리 생기실 스타일이긴 해요. 현타가. 자, 오늘 정리입니다. 팔자주름 필러가 어려운 경우는 두 가지예요. 팔자 위에 살덩어리가 있을 때 잉잉, 실주름이 찌익 가버렸을 때. 우리가 컨트롤하기 쉬운 것은 실주름이 생기기 전에 시술하는 겁니다. 첫 번째, 실주름이 보이기 시작할 때. 두 번째, 팔자주름에 화장이 낄 때. 세 번째, 웃고 나면 팔자주름이 빨개질 때 입니다. 아름닥터 인스타그램, 일상 채널 아름닥터의 5분 구독도 가끔 놀러와주세요. 행복하세요. 좋아요, 구독.